뜨거운 불을 책임졌던 오래된 화구는 이제 자리를 새로운 기계에게 내어줍니다. 불 조절과 섞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야 했던 일반 솥과 달리 일정한 열을 내며 재료를 자동으로 섞어주는 인덕션 솥. 보시면 원래 이제 이 솥에다가 저희가 이제 여사님들이 재료 놓고 하면 비교해 보시면 용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기계값이 한 대가 지금 저희가 한 1,000만 원, 1,200만 원 정도. 일단 두 대를 시범 삼아서 사봤는데 효율이 나면 계속해서 또 변경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비싼 몸값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기에 덜컥 두 대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성엽 씨. 돼요? 네. 제일 잘 저질러요. 뭐. 그러면 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따라가 주거든요. 왜? 일단은 저질러놓은 거 어떻게 해요? 수습은 해야 되니까. 과연 녀석이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시운전에 나섰는데요. 아무리 기계가 볶아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볼 수는 없는 법. 이번에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이때까지 제일 힘들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마른맛이 제일 많은 제일 힘들었어요. 이제는 큰 힘 들이지 않고 대일 걱정도 없으니 갑부의 이번 도전도 성공인 것 같은데요. 여기에 고추를 잘게 다져주는 기계부터 달걀 껍데기를 까주는 기계까지 그 모양과 쓰임새도 각양각색이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직원들의 일손을 크게 줄여주었다는 것. 그런데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. 이렇게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. 이제 배우셨네. 가장 큰 보람은 장사가 제일 잘 될 때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보람은 기계를 도입을 해서 저희 일하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일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고 예전에는 기계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시간만 끌었을 뿐이지 결국은 사게 돼서 즉흥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